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L레벨과 IB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영 원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들이 있는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언급한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원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A레벨, IB 시험 이렇게 결과가 이제 나오면 보통 대학에서 이제 오퍼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오퍼를 못 맞춰서 이제 입학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냥 이제 클리어링으로, 그러니까 클리어링은 이제 영국 대학에 뭐 이렇게 5군데 지원하는데 모든 대학에서 오퍼를 못 맞췄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합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클리어링을 합니다. 클리어링은 이제, UCAS 홈페이지에 이제 클리어링 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자기 코스하고 이렇게, 아니면 대학 이름 치면, 그게 이제 어떤 학과가 이제 클리어링이 되는지. 근데 클리어링은 또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오퍼를 줬는데, 자기들이 정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오퍼를 못 맞추거나, 또 자기 학교가 이제 학생에게 선택이 안될 경우, 그러면 정원을 다못 채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리어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클리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제 지원하는 학교의 모든 곳에서 오픈을 못 받은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클리어링은 뭐 당연히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는 없고요. 의치대 없고요. 그다음에 임페리얼, LS, UCL은 클리어링이 없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KCL이나 뭐 워릭,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좀 괜찮은 곳 중에는 덜럼, 그런 데서 클리어링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지원 다시 학교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고요. 이거 사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 날 바로 전화하는 게 이제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클리어링은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좀 좋은 대학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그 성적에 맞춰서 안 좋은 대학을 이렇게 클리어링으로 지원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을 봐야죠.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뭐, 시험은 이제, 영국에서 A레벨 했던 학생들,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A레벨 했던 학생들, 또는 뭐, IB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영국에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A레벨을 또는 IB를 2년을 하고 나면 3년째는 비자가 잘안 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스튜던트 비자로 받은 경우, 차일드 비자 받은 경우는 다시 할수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할지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할지. 서울에 이제 저희도 저기 인터내셔널 에덱셀 시험 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시험을 쳐서, 다시 이제 시험을 쳐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상담을 이제 받아보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뭐, 이렇게 다시 시험을 칠 때, 뭐, 한 과목만 봐야 되는지, 두 과목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다시 봐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1년 동안에, 뭐 학습 플랜이나 앞으로 해야 되는 공부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상담과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 필요하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클리어링 예. 말씀하실 때, 예. 만약에 뭐, 네 개는 다안 되고, 하나는 됐는데, 그 하나가 정말 자기가 제일 비선호하는, 제일 마지막에 한 대학만 됐다, 이렇게도 본인이 클리어링을 할수 있나요? 그럼 그 대학을 자기가 먼저 리젝트를 해야 됩니다. 나이 대학 안갈 거라고. 그거는 미리 리젝트를 했었어야 됐나요?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아니요. 오퍼를 받고 나서 이제 등록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자체도 클리어 돼야 그쪽 대학에서 알았다고 이제 클리어 돼야 이제 클리어링 장애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기존에 이제 합격했던 학교랑 얘기해서 이제 자기가 지원 안 하겠다고, 이제 아니 접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뭐, 길게는 한 2, 3일 뭐, 이 정도 걸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 질문이 있는 것들은 지금 원장님 답변을 다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재수를 고민하는 경우에서 이게 이제 그 저희는 서울 센터도 있고 런던이나 캠브리지 이세세 곳에서 다 재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세 군데 다 해서 이제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추천서를 써주고 예상 점수 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뭡니까? 최상위권 대학에 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물론 뭐, 학생이 성적이 좋아야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 한 대로 잘 따라오고, 네. 시험 준비 잘 하고, 또, 아까 1년 동안에 플랜 세워준다 했잖아요. 그 플랜 대로만 잘 따라오면 자기가 처음에 이제 한번 실수를 해서 성적을 잘못 받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그 질문을 한 학생의 케이스는 성적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게 됐는데, 리시스를 해서 그 학교를 다시, 그러니까 재수 개념이죠. 재시험을 쳐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은 리시스를 안 받아주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말고도 리시스를 안 받아주는 학교인 경우는 자기가 다시 재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그런 걸 미리 서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이제 리시스를 보통 이제 의치대 인정 안 해주고, 뭐 인정해 주는 곳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리시스를 이제 뭐 한두 과목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 있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다가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뭐 이메일로 문의를 하든 전화로 문의하든 그러면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아, 너 우리는 리시스를 인정 안 하니까 지원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우리는 리시스 인정하니까 지원해도 된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그거를 사전에 먼저 확인 후에 나중에 이제 지원한 학교를에 따라서 이제 내가 뭐 어떤 학교를 이제 목표로 이제 그러니까 재수를 할지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궁금한 게 이제 다 끝났는데, 원장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